김민석 의원이 뭐 사쿠라 발언도 했었고 뭐 말로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 아주 원색적인 비난이 지금 이낙연 전 대표에게 퍼부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야당 상황 서주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서 기자, 네. 지금 이제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는 확실히 느껴집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그 이유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.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. 실제로 신당을 만들어도 호남이 이낙연 전 대표를 별로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파급력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. 이런 판단을 좀 민주당이 한것 같고요. 또 무엇보다 이전 대표가 선을 넘었다, 이제는 선을 넘었다, 이렇게 보는 듯합니다. 예, 어떤 점에서 선을 넘었다고 보는 거죠? 예, 뭐, 이전 대표의 이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. 들어보시죠.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문제의식과 충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뜻을 모을 필요가 있지요. 단지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니까요. 때가 되면 만날 거다. 그 얘기입니다. 예, 지금 때가 되면 만날 거다. 대상은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. 이전 대표는 지난 6일만 해도 이 이준석 전 대표와 대화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거기까지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.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요. 이 며칠 만에 충분히 연대가 가능하다라면서 이 가능성을 연 겁니다. 당내에선 이를 두고 당내 민주주의를 비판한 것까지는 이해가 됐지만 이 여권발 신당과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거는 전직 당대표로서 금기를 깬 것이다.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전직 당대표인데 어떻게 여당 출신하고 손을 잡느냐,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, 여기에 이제 선을 넘었다는 포인트가 있다는 건데, 자,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는 왜 나흘 만에 입장을 바꾼 건지 그 부분도 취재가 됐습니까?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. 독자 세력화가 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. 친이낙연계인 서른 의원은 아예 이 탈당을 만류했고요. 또 이병훈 의원도 오늘 자신은 나가지 않겠다, 탈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었죠. 또 우군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이전 대표와 이 동반 탈당하는 데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이 정세균, 김부겸 전 총리와 연대할 수 있다라는 이른바 삼총리 연대설도 실체가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. 예, 이세 사람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항해서 이제 뭉치기에는 사실은 또 성향도 좀 다르고 전직 총리들이긴 하지만 물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 운영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건 분명할 텐데 세 사람의 성향이 너무 다르다. 그래서 뭉치기 어렵다. 이런 평가가 있죠. 예, 그렇습니다. 특히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감정이 사실 그리 좋지 않다라는 거는 정치권에서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. 사진 하나 보실까요?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2021년 대선 경선 때이정전 총리가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한 컷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면서 이 골랐던 사진입니다.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이던 정전 총리가 이 보신 것처럼 의장석에서 이렇게 몸싸움을 하는 모습인데요. 이 당시 탄핵에 찬성했던 이른바 꼬마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한 거다. 이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. 연대설 실체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? 그런 거 없어요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만나자는 제안을 하셨다는 건가요? 네.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자, 결국에는 신당을 준비하는 이낙연 전 대표가 세력을 모으기가 어려우니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것, 그리고 그 바람에 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야, 저건 선을 너무 넘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온다 이런 네, 거죠. 맞습니다. 그런데 이낙연, 이준석 두 사람의 결합도 사실 좀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습니다. 이준석 전 대표는 반윤을 기치로,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이 반명을 기치로 내걸었을 뿐이 공통의 가치나 또 정치적인 지향점이 없기 때문입니다. 이 고립되고 있는 두 사람이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연대를 언급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. 다만 오늘 이전 대표는 새해 신당 창당을 공언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 이 연대까지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. 예. 뭐 이준석, 이낙연 둘다 애매한 처지니까 이게 신당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. 앞으로 정치적이 어떻게 정치적 상황이 흘러갈지 관심 있게 봐야겠어요. 서주민 기자, 잘 들었습니다.